여행 중 오셨으니까 기도로 시작할까요? 주님, 우리 이 하루를 주님 앞에 온전히 마칩니다. 그리고 정말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음성을 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주님보다 잘났다고 교만 떨지 않는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 그리고 그 뒤에 배경에 있는 이 말씀을 좀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새벽에 겪은 그 간증과 비슷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마 그냥 간증도 될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3장 6절부터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가라사대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지 시나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한국말을 좀 버벅거리는데 씻기지 아니하면. 하시리이다. 오늘 새벽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샤워를 하면서 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 오늘 제가 오토바이를 타고 저 산속 깊게 에로헤드라는 데를 가서 한 2시간 반 정도 친구를 만나서 친구가 거기서 이제 그 수양관 비슷한 거를 하고 있고 저의 도움이 좀 필요해서 뭐 냉장고를 옮기는 데 사람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다 준비하고 샤워하고 이제 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샤워를 하는데 그 비전을 탁 보는데 제가 91 프리웨이를 타고 가다가 오일 슬릭에 슬라이드 아웃 하면서 사고가 나는 거예요. 오토바이 타고 오토바이 사고가 나고 병원에 입원해서 아주 장기간 있는 그 모습을 탁 보는데 에이씨 또뭐 그런 걸 봤어. 그러고 이제 샤워하고 오늘 말씀 준비하기 위해서 빨리 그 매일 복음을 하루에 하나씩 해야 되니까 그걸 하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일기를 쓰는데도 계속 떠오르고 아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무슨 워닝인가 보다. 그러고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정말 가고 싶은데 이게 마귀에서 오는 비전이면 이거 없애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마음속에 어떤 메시지를 주시냐면 네가 15살 때부터 오토바이를 타는데 이런 것 때문에 한 번이라도 그 여행을 취소한 적이 있느냐? 없어요. 없어요. 물론 오토바이 15살 때부터 탔지만 정식으로 오토바이를 사가지고 탄건 20년 딱 됐거든요. 40살 때부터니까. 20년 동안 보니까 아니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가고 싶은데 맨날 갔고 뭐 사고 나는 비전을 봤기 때문에 뭐 출입을 캔슬한다든지 안 갔다든지 그런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마귀한테 온거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오늘은 쉬어야겠구나. 그래서 아 안타깝지만 주님이 막으시는 것 같아서 오늘은 그냥 종일 오토바이를 타는 게 아니라 그냥 백팩을 메고 제가 오늘 그 Day of Reflection이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그래서 하루 종일 제가 주님과 데이트하는 날인데 오늘은 뭐를 타지 말고 그냥 두 발로 해야겠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 아마 라이브러리 도서관이 한 4마일? 3마일 정도 되지 않을까요? 3, 4마일 백팩을 메고 오늘은 좀 고행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과 맥락이 비슷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변화산 때 분명히 베드로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뭐라 했어요? 그분의 말을 쫓으라. 거기 나오죠. 뭐 베드로가 너무 횡설수설해가지고 뭐 초막새을 짓고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천당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또 로마서에 우리
사도 바울이 누가 주님의 말 말고 그의 카운슬러를 하겠느냐? 누가 주님 앞에 감히 이래라 저래라 하겠느냐? 여기서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말리는 것 자체가 이 베드로의 교만입니다. 그죠? 주님이 하라 그랬는데 토를 다는 거. 아, 그런데 주님 하는 거. 내 생각에는 그죠? 네,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주님이 일단 말씀을 하시면. 그죠? 그 내 생각대로 하면 절대로 주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언제나 우리에게 불리한 걸 하기 싫어해요. 우리는 우리에게 유익하고 우리에게 제일 편하고 우리에게 제일 쉽고 우리에게 소득이 되고 이득이 되고 이런 것들을 하길 좋아합니다. 인간은 왜? 자기중심적이고 인간은 소프트샷이다. 그래서 자꾸 말리는 것 자체가 교만입니다. 여기 여러분 바보 효자, 똑똑한 효자 뭐 이런 얘기 들어봤죠. 어느 동네에 또 효자라고 소문이 나가지고 누가 찾아가 봤더니 이렇게 그 문 군영을 뚫고 그렇게 봤더니 어떤 놈이 누워 자빠져가지고 엄마가 시키는 대로 와서 받아 먹고 엄마가 시키는 걸 하더라는 거. 근데 내가 보니까 그가 보니까 완전히 아주 개망난인 거예요. 왜? 아니 그 노인네가 밥을 퍼먹이고 노인네를 밥을 차려드려야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똑똑한 효자는 자꾸 자기 형식대로 효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바보 효자는 진짜 의미에서 엄마가 하고 싶어 하는 거, 밥해서 아들 먹이고 싶어 하는 걸 하는 것이 효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의 뜻을 자기 뜻보다 더 존중해 주는 거. 지금 저희는 뭐 우리 어머님을 장모님을 모신 지 오래됐잖아요. 근데 장모님이 이제 연세가 드셔서 그렇게 음식을 잘 하시고 하는 분이 이제 뭐 아침 점심 저녁을 해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스스로 하겠다는 그 의지도 없고 겁이 많으셔가지고 이제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냉장고에 다 있고 그냥 꺼내서 대표만 드셔도 되는데 엄두를 못 내시고 그냥 우리가 없으면 그 컵을 하면을 하나씩 그냥 드시는 거예요. 그냥 뜨거운 물이 있으니까. 그 이제 막 제니는 막 짜증내고 왜 그러냐고. 그리고 식사를 이렇게 다 하면 근데 유일하게 그 디시워시는 당신이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하면은 어쩌죠? 우리가 다시 해야 돼. 눈도 잘안 보이시고 센스가 이제 히어링도 가시고 그러니까 막좀 더럽게 하세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아니야. 막지 마. 이건 어머님이 유일하게 의미를 찾는 액티비티이기 때문에 이거조차도 못하게 하면 그 물인 불효다. 우리는 참 모시기 위해서 디시워시도 우리가 하고 그냥 앉아 계세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분들에겐 그냥 앉아 있는 것이 대접받는 것이 우리가 효를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 네, 어머니 왔어요. 그러나 다 뒷정리해드리고 큰밭 같은 거는 이제 힘이 없으니까 안 되니까 먼저 우리가 다 하고 될수 있으면 그냥 간단한 할수 있는 것을 셋업을 딱 해드려. 디시워시 할수 있도록 셋업을 해드리는 게또 우리 잡이에요. 그러면 그거 다 하세요. 그리고 굉장히 기뻐하세요. 나도 뭔가를 한다. 의미를 찾는 거죠. 우리는 의미를 먹고 사는 동물이라 그랬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어머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게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솔직히 마음은 에로헤드에 오토바이 타고 가서 거기서 호숫가를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를 마무리, 이한 달을 마무리하고 데이 오브 리플렉션을 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가지 못하게 하시는 그때 어떻게 그냥 순종하면 돼요. 네. 안타깝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말리는 베드로는 아, 이게 교만이로구나, 교만.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베드로가 가라사대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그때 여기서 빠진 게 뭐냐면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베드로가 옆에 있는 친구들을 이렇게 제자 친구들을 보면서 그래? 그럼 쟤네들은 손 발만 씻겼으니까 나는 뭐야? 다 씻겨주십시오. 손과 머리도 씻겨주십시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하시니라.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군지 아심이라. 그러면서 베드로는 그냥 딱 벌써 비교, 경쟁적, 경쟁하는 신앙. 남보다 자꾸 나아가자. 남보다 조금 더 하나 더. 다른 제자들이야 발만 씻었으니까 나는 다르잖아. 나는 수제자잖아. 다른 애들은 발만 씻어주고 저는 손과 머리까지도 씻어주십시오. 주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야. 지금 이것은 우리의 정말 뭐랄까 선십. 너와 나의 관계는 이걸 안 함으로써 선십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펠로쉽이 없어지는 이걸 한국말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거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죠?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과 친밀한 관계에 대한 그래서 우리는 매일 샤워하고 씻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손발 씻고 양치하고 그 다음에 뭐야 목욕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관계인가 저는 그 주님을 정말 평생 모시고 3년이란 기간을 모시고 다니면서 예수님과의 아무 관계가 없이 결과적으로 지옥으로 간 유다를 생각합니다. 즉 유다. 그 유다를 한국말과 영어로 부르면 너다라는 소리인데 너야 너. 섬뜩하죠? 평생 장로로, 집사로, 이번 목사로, 선교사로 주님의 일을 한다고 쫓았는데 궁극적으로 중심이 자기였던 거예요. 나. 그래서 유다는 중생의 씻김을 받지 못하고 발은 씻었지만 목욕이 필요했던 제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정말 안타깝고 그러한 우리 사람들을 제 주위에서도 보면서 놀랍습니다. 저는 평생 같이 신앙생활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돌아보니까 그 수십 년이 아무 상관없이 아, 저 사람은 구원조차 받지 못했구나 라고 이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그 뭐 이루었던 모든 것들이 다 자기 중심적 예수님과 상관없는 이분 목회 자체도 자기 중심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 권위를 위해서 자기가 잘 나가기 위해서 그거 외에는 별 볼 일 없어 그것이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이런 모습을 발견하면서 놀랄 때가 많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대접받으려고 할 때 우리는 시험이 오죠. 아직도 누구와 경쟁하고 그죠? 저도 제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평생 42년 동안 주님을 섬겼다 그러고 이코노미가 코비드 때문에 텅텅 비어서 좋았다고 하다가 공항에서 내려서 네? 퍼스트 클래스 본 제 친구 목사를 보면서 갑자기 시험에 들고 화가 나고 하나님 앞에 막 내가 왜 주를 섬기지? 그 사람이야 뭐 교회가 부자니까 8,000불짜리 티켓, 와이프까지 해서 16,000불짜리 티켓 해줄 수 있겠죠. 그럼 나랑 무슨 상관인데 내가 화를 내지. 아직도 나는 경쟁하나. 나는 아직도 내 친구들과 경쟁하고 앉아있나. 내가 나이가 60인데 아직도 멀었구나. 정말 예수를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중심부터 바뀝니다. 매일매일 감격이 있고 매일매일 감사가 있고 매일매일 고마워하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주님 모시고 사는 것 자체가 영광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베드로같이 자기 생각으로
자기 교만으로 주님이 시키는 일,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일보들 말리고 자기가 낫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다른 그리스도인보다 낫다고 교만을 떨지 않고 오늘 하루를 무사히 승리하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성령 하나님 그렇게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는 아직도 교만 떨고 잘났다고 생각하고 서로 싸우고 서로 비교하고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렇지 않게 살 수 있도록 이번 달 12월 달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2021년도를 잘 정돈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하루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내일 봬요. 무아.